Nice game to you. Early morning in the city, heading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 I've seen her before. She's in my class, I got a number. We will meet later on.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 and as I'm looking all around,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over the world. Yep. 3, 5, 불고기 레드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와. 보시다시피 저희가 아까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잠깐 쉬는 시간 동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다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가셨습니다. 아 사장님 네. 심지어 소주. 소주 사오라고. 소주 사오라고. 으아아 하시더니 도망가셨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남은 아까 남았던 걸로 마저 네. 요리를 하고 있는데 끝나면 이제 저희 앉아서 얘기하고 먹으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드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방청객 여러분도 네. 네. 맛보는 시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걸 또 다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바깥에서 직원들이 너무 기대차가지고 누나 햇반 몇 개 돌려나요? 이러고 있어. 준단말 안 했거든. 햇반 몇 개 돌리니 조용히. 이 국물이 자작자작 올라온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국물이 이렇게, 하나도 없었는데 되게 흥건하게 잘 못했어요. 이게 오징어나 그러니까 낙지 같은 거는 그쵸, 그쵸. 저기 볶음을 하거나 이럴 때는 한번 데쳐가지고 해야 돼. 안 그럼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물을 안 넣어도 되니까 나는 이런 거는 이 정도면 좋다고 쓸 것 같아요. 그쵸? 아 일단 냄새가 진짜 최고예요. 여기 위에 이렇게 있으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요. 고기에서 나오는 연기잖아요. 날 혼자 해줘. 피부가 혼자 되는 느낌이에요. 자. 됐어.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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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거는 먹여야 됩니다. 자, 한번 또. 자, 하나씩 드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는 지 거고요. 아, 그리고 딱 먹일 것 같죠. 햇반. 그러면은 이걸 담아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테 종이들이 일단 우리 조용사원부터 일단 먹여보죠. 좋습니다. 니식가 우리 바트 선생. 아 너무 배고파서. 조 선생 한번 맛봐 주세요. 근데 색깔이 어떻게 아까랑 조금 다른 것 같아. 고추장을 덜 넣었나? 먹어봐야겠다. 뒤에 꽂아 왔어? 아 그 이게 귀에서 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떨리네 이거 맛. 댕군 자리에서 떨려. 국수 맛이라서. 아주. 한성아 와 괜찮아 먹어 네 먹을 거 뭐라 안 할게 일로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아 긴장했잖아. 긴장했어요 지금. 진짜 맛있어. 진짜요? 아 좋아 좋아. 나와. 나와 나왔다. 연륜이 있는 맛이에요. 연륜이 있는 맛. 안정적이지? 그렇죠. 아 잠깐만 나 땀 떨어질 것 같아. 오징어도 있네? 오징어 한번 먹어봐야겠다. 3호 불고기입니다. 35 불고기. 네. 안 보고. 아, 열륜 있어. 아, 열륜 있어. 열륜 있어요. 괜찮아. 열륜 있는 맛. 아, 용기한테 이런 칭찬을 받다니. 저는 왠지 기분 나빠지고. 아무튼 간에. 열륜이 있는 그런 맛입니다. 역대 그것 중에서 진짜 가장 맛있네. 나도 맛있어. 진짜요? 12,000원 정도. 아, 12,000원? 오. 만족해. 그 정도면 만족. 신도림에서 12,000원이죠? 아, 그럼요. 아, 그럼 나쁘지 않네. 어떻게, 조용히 먹고만 있으면 어떻게, 너는? 평가를 낼 거야. 너무 맛있어서 말이 안 나. 맛있겠다. 환석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고.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가까이 와. 가까이 와서. 먹어봐. 네, 시청자 얼굴 좀 얹어줄게요. 이제, 드려야지. 환석이가 점심을 못 먹었어. 큰일 났어 지금. 그럼 환석이 맨 나중에 오라 그래. 지금 환석이 오늘 좀 드리고 드리고 시청자분들 먼저 드리고 웬만해서는 밥을 먹는데 네. 지가 그래서 좀 늦게 왔어. 염치가 없는가 다 먹었으니까. 그래서 쫄쫄 굶고 있다가 아까 고기를 보면서 좀만 참고 일로 와봐. 카피디 일로 와봐. 맛봐. 오늘
맞다 오늘 죽여주는 맛이 나왔어.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밥이랑 같이 먹을래? 아니야, 아니야. 잘 잡아버렸어. 어때요? 솔직한 거를. 어, 솔직한 거. 말해, 말해, 봐. 맛은 있어요, 근데. 너무 흔한 맛, 그러니까 맛이 없어. 열심히야? 아니,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게 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흔한 맛이요. 예. 맛있어요. 아니 그 뭐 했어? 무슨 뭐 30년 전통 2대째 내려오는 우산불고기 이런 맛을 기대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못 먹는? 약간 묽어요. 어? 좀 묽다. 더 졸이면 이게 지금 오징어 먹어서 그래요. 아 그래. 오징어 고기를 먹었어야지. 이, 같이 먹었어야지. 누가 와요? 이익 살려주세요. 네 잠깐. 무서워 무서워. 우리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먼저. 시청자 먼저. 야 오시죠. 이쪽으로. 지금 그 진격의 그가 오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늦어야 돼요. 그가 오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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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드시면 돼요. 포크. 잠깐만 어떻게 한 분씩 드시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죠? 두 분씩 오셔도 돼요. 두 분씩 여기다가 드시려고. 네. 밭 한번 보시고 앉으시네. 네. 여기는 맛이 어때요? 네. 어때요? 맛있네요.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밥도 어떻게 한 숟갈 드실래요? 아 예. 어떻게 맛있어요? 여기다 걸어드릴게. 이상하다. 아 근데 좀 단 거 같은데. 달다고요? 아. 네. 춘천이잖아요. 종이컵 좀 몇 개 갖고 와봐. 종이컵. 네. 춘천이 좋아 달다는 게 맛있다는 뜻인데 단 건 맛있죠. 하진 언니 달달한 거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그런가? 잠깐 내. 아 그거 예. 어때 물?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다 잠깐만 컵 갖고 오면. 저는 그렇게 막 단 거를 먹는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케이크 잘 안 먹고 이거. 캐러멜 마키아토 이런 것도 안 먹습니다. 달아서 너무 달면 그 것도 써. 아, 단 것과 쓴 건 통하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덜어드릴게요. 아, 말이 단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을 거예요. 사실 원래 맛 없으면 맛없다. 딱 얘기하면 돼요. 맞아. 그냥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근데 이게 맛 없을 수가 없지. 이게 맛 없다는 건 혓바닥이 없던 거야. 오늘 자신 있어. 네. 입이 쏟아요? 아니잖아. 어때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영혼 없는데 이거? 네? 뭐 화나신 거 있어야 되는데? 네. 영혼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식당에서 먹는 거 비슷해요, 그냥. 어,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카피팅님 말한 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평상시 먹던 오삼불고기. 하지만 나는 바시다를 넣지 않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안 넣는데 이 맛이 나는 틀린 거잖아요. 그지 그지. 실은 원래 넣었어. 그냥 원래 아무도 안 본 사이에. 밥은 주자. 아, 밥 주시면. 잠시만, 우리 나는 먹을까? 어떻게? 예, 골라가세요. 야, 너를 위해 당근막 올라가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봐라. 어? 너를 위해 당근막 올라가시는 이 당근 봐라. 당근 먹어요. 젓가락. 기름 둘러서 먹어요. 싫어요? 기름 말고. 아, 예. 첫 번째가 더 맛있어. 어? 첫 번째 게 더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고추장은 좀 별로인 것 같아. 두 번째 거에. 첫 번째 거 같아요. 네물 들고 왔어요. 좋아 좋아. 네물. 여기다가 먹어 여기다가. 엄마. 엄마. 괜히 엄마 부르네요. 깻잎을 좀 더 넣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거야. 첫 번째는 진짜 맛있었는데. 여기도 맛있어. 여기도 맛있어요. 밥 깨끗하게 먹어줘. 응? 밥 더럽게 먹냐? 아니 다들 평가 좀 네, 드셨으면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잘 먹는다는 거 맛있다는 거야. 자. 여기 밥도 밥도 새로 돌렸어. 깻잎이 깻잎을 다시 먹어줘. 깻잎을 좀 더 넣었으면 맛있을 텐데. 깻잎 너무 조금 샀나 봐. 아. 맛있어. 여기다가 얘기하면 되나? 네. 자, 이제 평가를 하시겠답니다. 한 분씩. 저 평가하기 전에 조금만 더. 아. 장사할게요. 장사할게요. 오늘 너무 좋은데요? 원래 이거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어때? 뿌듯합니다. 한석아, 와. 아, 가만 이제 있어봐. 와도 돼. 불렀어요. 아, 일단 작성 좀 할까요? 조금만 와, 오늘 인기가 진짜 폭발인데요? 어. 이거 어디 거기 이거 오상불고 삼호불고기집 하나 차려? 장사도 되겠어요, 진짜로. 결국은 파는 맛과 똑같다는 거는 다른 그런 조미료를 넣지 않아 정말 엄청난 칭찬인 거예요. 그분 가십니다. 아,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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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아니, 근데 네가 한 건 없잖아. 그렇죠. 저 옆에서 응원을 했죠. 네. 네가 한 게 없으니까 맞는 거 그냥. 네? 네가 한 게 없어서 맞는 거. 아. 사랑과 응원과 너무 정성을 담는데. 맛있죠. 그 밥을 여기다 비비면 안 되나? 아, 먹고 더 먹어. 아, 예. 드디어 그분이. 자. 좀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아. 어때요? 어때요? 살찌 있어. 어떤가요? 밥도둑이 따로 없네.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와, 바로 이 맛이야. 만족하세요? 이 당근과 양파에도 간이 아주 잘 배어 있고요. 이 오징어와 이게 잘못 삶으면 또 맛이 없거든요. 잘못 익히거나. 간이 잘 배라고 칼집도 냈어요. 네, 간이 아주 잘 배어 있고. 네. 야채와의 밸런스.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아, 완벽합니다. 뭐든지 맛있는 피부예요. 지금 어쨌든 말로 평가는 정말 전문적이에요. 듣는 제가 진짜 흡족하네요. 이게 엄마 마음에 이렇게 만든 사람은 잘 안 먹어도 옆에서 잘만 먹어도 이렇게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얘기가 잘 먹어주면 이렇게 고맙지. 만든 사람도 뿌듯합니다. 이거 더 먹어도 되나? 아유, 더 먹어야지. 아유, 더 먹어야지. 아, 이거 네. 그냥 이거 가져가면 안 되나? 아, 이거 가져가도 돼? 가져가도 되나요? 어, 가져가. 잠깐만, 가져가. 잠깐만. 가져. 나도. 아, 야 이거. 그래서 나 먹을래. 우리 팀 회식 좀 힘들어요. 아.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두려운 사람들이죠. 밥과 한도를 하루에 끝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오륙낼 수도 있어. 밥을 여기다 가루. 비벼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러게요. 여기다 밥 비벼줄까? 아, 가능한가요? 아,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아, 가능한가요? 오, 괜찮은데요? 예스! 아, 그렇지!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해피! 이게 남은 것도 그냥 좀... 다 너무 많은가? 근데 정말 너무 많아. 밥 더 있어? 아니면 네 거 섞을까? 네, 그래도. 참기름이랑 아깝다. 아니야, 이거는 그냥 졸여도 되지 않을까? 김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맞지? 아쉽다. 아쉽다. 상추도 넣고. 아쉬워하면 끝도 없어요. 있는 거에서. 그렇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한 게 없는 제가 이거라도. 나 컵죠. 그냥 컵죠. 뭐 다 먹었냐? 제가 다 먹어. 물려 갖고 와요. 예예. 이빨. 어, 한석아. 아니, 내 컵도 줘. 아이 물이 말고 다른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네. 아, 아쉽네요. 이거 건더기만 더 넣을까? 네, 건더 이거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국물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원래 또 밑에 이 물어붙은 거 있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미치겠던데. 맞아, 맛있어. 아, 물어붙는 거? 응, 밑에. 맛있으니까. 맛있단 얘기야. 그거 막 긁어 먹어야. 그니까 그거를. 싹싹.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젓지 말고 가만히 놔둬야 돼. 그럼 살짝 아래가 붙잖아. 이거 일단 좀 섞어주고 국물이 너무 한쪽에 쏠렸어. 어때 어때 상빈? 좋아요. 맛있어? 아, 매치 없으니 석이네 면접관 여기다 써도 돼요. 아 소리 봐. 양.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약간 지금 질거든요. 이런 건 좀 꼬들꼬들해야 맛있는데. 불은 완전 약하게. 신중하게 약하게 해놓고. 일단. 김가루가 너무 맛있다. 아, 좋아. 탄내 난다, 탄내 난다. 양. 어, 좋아, 좋아. 어떡해. 이거죠, 이거. 살짝 껌먹게 탄. 아. 와, 진짜. 진짜 맛있겠다. 아, 미치겠네, 이거. 가게 아줌마들은 제일 싫어하는 꿀 거요! 오늘 진짜 이렇게 해서 제 마지막에 센 불로 그냥 확 맨날 흘리렸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막 먹고 진짜 맛있다. 맨날 생일을 오늘 그러니까 서 내일 36, 37 35년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저는 금요일날 죽어요. 저 안에서 짬뽕 먹다 죽게 돼 있어요. 탈수증세로 죽음. 인생을 마무리함. 오, 이 냄새, 탄 냄새가. 아, 맛있어요. 역시 몸에 좋은 거는, 아니, 몸에 나쁜 거는. 먹기가 좋아. 맨날 만들잖아, 뭐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몸에 나쁜 맛. 아, 맛있다. 아, 좋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다 먹었어. 다 먹었는데 이제 또 있지롱. 또 있지롱. 너무 행복하다. 앉을까요? 응. 아. 어, 물 줘, 물 줘. 이거 몇 컵만? 빨리 와요. 자. 자. 아, 자. 뭐는 없지만 물이라도 한 잔 생신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겠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에이, 좋다. 뭐. 아. 아, 별풍선 36개. 아. 왜 36이지? 3, 5예요. 괜찮아. 착각할 거면 아마 80을 착각하시던가. 막 이왕이면 많이 주게. 고마워야지. 어때요? 볶음밥. 아까 그 밥에 비벼먹던 거랑 또 다른 불맛이 느껴져요. 불맛! 볶음밥에서 밥을 볶으면서 이 살짝살짝 아주 살짝씩 이렇게 탄 약간 밥이 타면서 누르면서 아, 이 불맛. 불맛. 그렇지, 불맛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네. 그 중국 요리 쪽 먹으러 다니면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여기는 맛이거든요. 맞아. 양념 같은 거에서 불맛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아, 너무 훌륭합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생각나. 아.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이 자식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네. 엄마가. 어? 해주세요. 세연이도 한번 한입 맛보고 평가해 주셔야죠. 우리 취사병 출신.
한번 들어볼게요. 고생하셨는데. 오늘 얼마나 답답했을 거야, 요리하는 거. 제 후임이었으면 조져버렸을 텐데. 아니, 표정은 안 좋다. 뚜럭뚜럭 쏘쏘. 네. 딱 군대 그냥 그만 나요. 뭐야, 군대 그만이 뭐야? 그때 그만 나요, 딱.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그 요리만화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안 보시는구나. 하여튼 보면은 같은 뭐 요리 하나에 사람들의 수많은 추억들이 막 다 다른 걸 그렇지, 막 그렇지. 옛날 아련한 그 소녀 첫사랑 피구 배우는 우리 엄마의 맛. 얘는 지금 군대의 그 맛. 뭐야 사장님은 어디서 그냥 맛있는 맛. 조용은 그냥 파는 맛. 앞으로 너는 맛. 저기 생일 맛으로. 아 세월의 맛이죠. 세월의 맛. 세월의 맛. 세월의 맛. 이게 진짜 잘 만드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아 오늘 칭찬 많이 받았더니 기분 좋네.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여기서 큰 기대를 얻었어요. 제가 요리에 참여하면 안 되겠어요. 제가 손끝 하나도 안 되니까 반응이 더 좋네. 내 참. 진짜 아까 그 막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다 비웠잖아요. 그때 카메라가 돌아갔었어야 되는데 진짜 다들 맛있게 드셨거든요. 아쉽다. 그만큼 맛있어요. 오늘 저기 맞아 화진이 생일 맞이해가지고 무슨 사연도 좀 많이 온 것 같던데? 맞다. 시청자분들께서 화진이 언니 생일이라고 화진이 언니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읽을 거예요? 네. 이거를?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젓가락을 들어야 돼. 젓가락 들으면 손가락을 써야 되지. 그런 거에 그러면 손발이 없어져. 근데 읽을 거야? 제가 먹여드릴게요. 아. 직접. 드셨어요? 울고 그러는 거 아니지? 에이! 싸나 했는데 떼놔서 이런 걸로 울지 않아요? 많이 쓰셨는데 짧게 짧게 네. 세 분 걸 준비해왔어요. 네. 어떻게 읽어도 돼요 언니? 준비되셨어요? 아유! 울 준비? 아유 좋아요! 먼저 액션 아시죠? 저 하나 이사님 하나 이렇게 해볼까요? 스파이 제이님께서 아 보석장군 저한테 쌀을 보내주신 그 멤버입니다. 쌀을 보내주신 멤버. 네. 항상 신세를 지고 있는 스파이 제이입니다. 쌀 화환 잘 받으셨나요? 실용성보다 비주얼에 신경 쓴 선물이었습니다. 뭔가 빵 터지는 선물이 없을까 한참 고민했는데 베스트 초이스를 한 것 같네요. 요즘에 방송천재 소리를 듣는 화진형을 보자면 몇 달 전에 추천 눌러달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하던 화진형의 모습이 정말 오래전 일 같네요. 전 그때 화진형도 좋았는데 요즘 너무 방송천재야. 좀 수줍은 모습도 보여주고 해봐요. 수줍은 모습. 맛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화진형을 알게 돼서 많은 거 배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신세지렵니다. 효도할 테니 만수무강하세요. 스파이제이. 만수무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막 생각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꽃? 저 쌀화. 아니 저 쌀화 진짜 대박, 어떻게. 대박. 저거 시청자분들 좀 보여드렸나? 사진 찍어서 네. 올렸나?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페이북에 네. 어때 저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얼마나 널 먹이고 싶었으면 쌀과 고기가 생일에 아 고기는 저기 지금 조금 전에 그 지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주신 거예요. 고기 구워 먹으려고 일단 집에 안 가져가고 여기서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후라이팬이라 다 있으니까 아니 그때는 먹으려고 원래 했었는데 이게 연기 같은 거 생각하면 여기 못 먹나 해서 물어볼 분 이사님께서 여쭤봤을 텐데 나중에 먹지 뭐 하다가 먹어도 되는 것 같네요. 여기서 구워온 거 보니까 맛있겠다. 그럼 또 하나 해볼까? 네 하나 더 있어요. 파이유님 탄신일 경축 네 이게 뭐야 누구야? 네즈라고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네 애니제트이 네. 목소리를 주고 진행 실력을 늘리시는 파이유님 열정 하루 한번 찾아 그게 바로 등과 교환의 법칙이에요. 인어공주 너 인어공주 아니었어 전생에? 목소리를 마녀에게 바치고 그럴 줄 몰라 저 회 완전 좋아하거든요.